안녕하세요.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푸짐한 김치국수라면, 추억의 김치국수라면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와우! 제작하는데 힘들었어요. 김치, 국수, 라면 다 때려 박았습니다. 거기다 홍어와 돼지고기까지. 와우! 콩나물까지. 이거 맛없으면 니들 가만 안 둔다. 단체 기합에 들어간다. 와우. 음식한테 협박을 해대는 김학철 먹방의 이상한 기류. 장안의 화제. 3초 기절과 더불어 끊임없이 사물과 대화를 나누는 아주 괴이한 먹방. 외계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독특한 3초 기절. 라면 먹다 별지랄 다 해. 근데도 애들은 귀엽댄다.
아니, 벌써 다 먹어간단 말이야? 응? 야, 양이 많이 늘었네. 누구 말 맞다나. 극장군님, 양이 느셨어요. 오, 내가 알겠네. 홍어는 아주 사가서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열기에 녹았어. 홍어여, 잘 가라. 떠날 때는 말 없이. 아, 최고의 명언 같아. 떠날 때뭐 이렇게 말이 많아? 말이 없어야지. 떠날 때는 말 없이. 마치 누군가 연상된다는데, 네, 바로 그분. 떠날 때는 말 없이. 사실 돼지고기는 육수용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건더기는 물론 나중에 찬찬히 얘네들 얼굴 보면서 건져 먹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행히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뭐 약속하긴 뭘 약속해. 일방적이야. 궁지에서 벗어나는 멘트. 약속된 시간. 늘 그래왔어. 친애하는 국민이랑 똑같은 거야. 언제부터 친애했다고. 맨날 친애하는. 네. 국민을 올바로 섬기는 정치를 갈망하며. 와우. 좌든 우든 국민을 네. 제대로 모시라 이거야. 제대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추억의 김치 국수라면 파이팅. 니즈 받으니 좀말 잘해.